아, 이건 너무 식상하고. 아, 이건 두 개가 너무 비슷하잖아. 심플하고 독특하고 어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나만을 위한 그런 거 어디 없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만의 물건을 찾아서 간 첫 번째 장소.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영롱함을 뽐내는 액세서리들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체험이 가능할까요? 우와, 이게 뭐야 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네.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유리에 관한 모든 건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예쁜 목걸이 만드는 체험이 있고요. 네. 성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나만의 팔찌 만들기 체험.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제 힘이 좋으시니까 불어서 만드는 컵 모양의 체험, 이런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체험이 무엇인고 했더니 뜨거운 열에 녹인 유리를 파이프로 불어가며 모양을 내는 블로잉 체험이었군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유리 꽃병 완성.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것, 팔찌 만들기 체험입니다. 미리 구운 유리 조각으로 만든 팔찌, 예쁘죠? 유리관을 녹이면서 만드는 램프 워킹 체험까지, 짧은 시간 즐기는 다양한 유리공예 체험. 자, 이제 제가 만든 목걸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니까 이거 제가 가서 좀 팔아도 될 정도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물론 예쁘게 나왔지만 네. 팔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 유리공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유리 자체로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매력이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전부 유리로 만든 거 맞나요? 때로는 투명하게, 때로는 불투명하게 보석보다 더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유리공예 작품들. 유리컵, 유리문 등 생활 속에서도 자주 접하는 유리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일단 대학교 때부터 유리공예 전공과가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찾아가지고 미대 쪽으로 갔다가 이게 너무 흥미가 있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유리공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리공예를 좀 알려드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유리공예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해보질 못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선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유리공예를 보고 즐기고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쉽고 재미있게 유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되게 뭐랄까 더 애정이 간다고 할까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재밌고 좋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원데이 클래스는 제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라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펼쳐질 체험, 제주 옹기입니다. 그냥 보기엔 도자기 빚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되는 흙부터 다르답니다. 제주 옹기는 제주의 화산 회토를 이용하는데요. 육지의 흙과 달리 찰기가 없고 푸석하지만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옹기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꽃병을 원하시면 꽃병을 만들 수 있고, 그릇을 원하면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작가님처럼 예쁘면 꽃이 담긴 접시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아요. 체험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네. 옹기로 그릇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체험할 건 어떤 건가요? 오늘 조랑말 토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네. 토우라는 게 옛날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에 갖고 놀았던 흙 인형이거든요. 한번 재미있게 한번 그 특징을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동물 조랑말. 자주 보던 동물이라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게 뱀인지 말의 몸통인지 영 쉽지 않네요. 조랑말 만들 때 가장 큰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갈비를 잘 표현해 주시고 귀를 좀 더 쫑긋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입. 입. 그렇죠? 눈은 간단하게 내가 슬픈지 이거는 본인의 느낌에 따라 갈 거고요. 푸석한 화산 외토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조금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제조 옹기랍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 살아 숨쉬는 옹기라는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릇과 조랑말 토우 완성! 그럼 이제 만든 작품들을 가마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완성된 거를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만든 거를 한 15일 정도 이제 잘 말려야지 돼요.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만든 거 당장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잊어버렸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제주도에서 뭔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보니까 제주도 체험한 게 오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올 여름을 강타한 라탄의 인기! 그 인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라탄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내 손으로 만드는 라탄 제품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한 땀 한 땀 나의 정성이 모여 제품을 만드는 곳, 라탄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라탄공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주의 소재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라탄 제품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만을 이용해 작은 악세사리에서부터 크기가 큰 가구까지 라탄 끈과 두 손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라탄 공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손재주 없는 꽝손이어도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뭐 끈기라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시면은 2시간 이내로 멋진 소품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 손재주가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끈기 있게 선생님 말씀만 잘 따르면 짧은 시간 내에도 작은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쉬워 보이죠? 선생님, 그런데 이 라탄 공예를 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제주에 있는 한 호텔을 갔을 때 굉장히 멋있는 라탄 의자가 있어서 저도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서울에 작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매주 서울 올라가서 배우게 됐어요. 보통 라탄을 여름철 아이템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정말 모르시는 말씀. 여름에 통풍이 잘 되는 만큼 겨울엔 온풍에 의한 열 전도율이 좋아 포근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스러운 제품, 라탄이랍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손재주가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재미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서 또 만들게 됐어요.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라탄공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유리공예에서부터 제조 흙으로 만드는 옹기 체험, 한 땀 한 땀 엮어가는 라탄 공예까지 제주 곳곳에서 즐겨보는 다양한 공예 체험들, 바쁜 일상 속 나만의 취미를 갖는 일조차 사치라고 느껴졌다면 짧은 시간 즐거운 체험을 해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